고통스럽고 괴로운 패면이 아니다. 그것은 필요한 과정이자 어차피 다가올 동결. 어디에나 끝은 있고 여기서 그 끝은 시작이 될 뿐이다. 아, 말하기 힘들어. 자, 어째서 아르아가 끝내야 하는 거지? 왜 카데스는 다른 사기를 파멸시켜 다니는 거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다. 포켓몬 너무 많이 만든 이 새끼. 드빌짱. 그 시작은 대체 뭘 위한 시작인 거야? 평화를 부수면서까지 시작한 가치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평화라는 짧은 관념 속에 살고 있는 너희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겠지. 뚱이니까 알지. 이 모든 것은 안정과 균형을 위한 일. 집게리야. 헛소리! 집게리 개맛있는... 네. 고대신용이 두 눈에 불을 켜며 일어났다. 너는 태초의 두 신 중 하나인 카데스의 화신이다. 너의 의지가 곧 카데스의 의지겠지? 그렇다. 그런데 너야말로 아모르의 파티? 아니야. 난 아모르의 의지를 이어받는 빛의 후손. 너 같은 카데스 쪼가리가 아니라 고대신용이다. 차이가 뭐지? 난 살아가는 자들의 세계에는 간접하지 않는다. 아모르의 의지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하지만 넌 카데스의 일부로 만들어진 파멸의 빵꾸통... 수단일 뿐이다. 흥미없다는 듯 신드렁하게 대답하는 엔더드래곤. 아모르와 나의 차이 뿐이다. 결국 뚱이는 오게 되어 있어. 끝은 오게 되어 있어. 네가 거기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다. 높은 놈이면 높은 데서 그냥 쳐다보고 있던가. 아니면 나처럼 이 땅에 태어나 내 눈으로 직접 판단해라. 갑자기 엔더드래곤 분위기가 편했다. 모습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다만 화가 난 것처럼 느껴졌다. 내게 방법을 따지는 건가? 미쳐버렸니? 나 뚱이라고? 이 빡... 기다려. 걱정하지는 마라. 너희는 결국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순환과 새로운 뚱, 새로운 안정. 더 이상 파멸 따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서. 무슨 뭐 바랄라 가냐? 바이킹인 줄 알았네. 그렇게는 못한다. 바르아의 파멸 따위 절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정의의 힘으로 용서... 죄송합니다. 그 순간 아스타로트의 외침과 함께 갑자기 등 뒤에서 밝은 빛이 번쩍였다. 강림의 돌이 번쩍였다. 뭐지? 난 어둠의 줄을 싹 아스타로트기. 너 정도는 아니겠지만 나 역시 카데스의 힘을 받았다. 거기에 이곳 아르아 힘을 더하면 너 정도는... 안됩니다. 카데스의 힘과 아르아의 기운은 함께 사용할 수 없는 힘입니다. 시끄럽다. 내가 하겠다는 일에 일일이 터들지마. 안돼요. 그 정도 힘으로는 엔더드론을 쓸 필요가 없어요. 목숨만 이렇게 될게 뻔합니다. 내 마지막 선택 정도는 그냥 내버려둬라. 내가 바라는 일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쁘네. 화장 좀 지우고 오지. 떡칠이는 별로 안좋아요. 아스타로트의 발 밑에 검붉은 마법진이 펼쳐졌다. 좀 보여줘라. 그리고 아스타르트의 손에서 밝은 빛이 흩뿌려지면서 마법진 위에 떨어졌다. 그 순간 아스타르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꽉 깨문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나오는 게 보였네. 저거 지켜주다가 죽는다. 신라의 여신은 아직이냐? 안돼, 제발 여신님 빨리 와주세요. 신라의 시비를 주지만 죄송합니다. 신라 님이 죽습니다. 그만둬라. 그 힘을 수하면 넌 순환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시 여기 있는 자들과 만나지 못하게 돼. 뚱인데요. 죄송합니다. 그래, 쟤까지 말인데 뭐라는 거야? 다시 한번 경고한다. 날 막기에는 부족한 힘이다. 그리고 넌 영원까지 조각나. 두 번 다시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한다. 그럼 딴 땅에 태어나면 되지. 크크크. 왜지? 왜 나를 말려드린 거냐, 엔더드래곤. 네가 뒤질까봐 그런 거지? 쫄았어? 쫄. 아, 죄송합니다. 아스타로트는 고통스러운 와중에 웃음을 보이며 엔더드론에게 물었다. 확실히 이상했다. 말릴 이유는 전혀 없었다. 무의미하다. 넌 내가 의도하는 파멸과 다른 파멸을 치닫고 있다. 무의미한 파멸은 내 의도된 파멸과는 다르다. 이 파멸이야말로 저 파멸 나누면서 구분하는 거냐? 멍청한 놈의 소리군. 우리에겐 끝은 그냥 끝일 뿐이다. 그리고 그 끝을 선택하는 건 나 자신이다. 아스타르트의 대답에 엔더드래곤이 흠칫 놀란 게 보였다. 아직 언니가 살아있다면 됐다.
그러면 아라는 다시 살아나겠지. 너만 남아 없어지면 아라는 클린해진다. 신랄라님, 안됩니다. 착발이다, 소용들아. 아라를 부탁한다. 휘리리 뽕. 그리고 마법진을 중심으로 강렬한 빛이 터져나왔다. 난 그만 눈을 감고 말았다. 난 생각한 걸 멈췄다. 물 좀 마실게요. 네. 밝은 빛이 자라들고 난 뒤 그곳에는 아스타로트가 남았다. 점점점점점 아스타로트가 다시 한번 지팡이 들어올려 마법진 중심을 때리쳤다. 한 번, 두 번, 결국 쾅쾅 두들기기 시작했다. 그 순간 포폰이 욕망이 달려들어 아스타로트 덮쳤다. 자, 둘은 대굴대굴 굴러서 마법진 위를 벗어났다. 아야, 잘못했어요, 신랄라니. 떼지하지 마요, 떼지. 잘했어, 포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는 게 화가 난 건지 부끄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아스타로트가 포폰에게 온갖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이 빵구 똥구시키 변비시키 어유치로 신라 여신. 다행이군요. 시간에 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 왜 욕한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리고 시렐라. 그런 나쁜 말은 하면 안 돼요. 텔레토비 여러분, 아이. 언니? 알렉, 아닙니다. 여신입니다. 찾았다. 어떤 이유도 없이, 왕! 아스타로트의 등 뒤에 밝은 빛의 무리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셨다. 저거는 거의 에테르급이죠? 데빌2, 크로나 잡는 줄. 여신님. 오랜만이군요, 다크나이트. 이게 아니구나. 보이스 오랜만이군요, 다크나이트. 현실 감각을 갖춰서 돌아왔습니다. 네? 당황한 다크나이트의 표정에 빗무리가 웃는 듯이 떨렸다. 역시 이게 아니구나. 제작 모서리 원. 당황한 다크나이트의 표정에 빗무리가 웃는 듯이 떨렸다. 역시 어디선가 듣고 계셨구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충분히 힘을 모을 수 있었어요. 아라는 지켜줄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파멸의 승태인 거야. 신라, 너 역시 끝에 서 있을 뿐이다. 신라야, 안녕. 고장 날개 한 장 주제에 말은 거창하군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날 부르지 마세요. 확 그냥 뚱이시키가. 자, 분위기는 한순간에 변했다. 여신님의 한마디가 든든하고 경이롭고 토클리스하기 그지없다. 아스타로트의 표정만 빼면 말이다. 여신님. 솔라, 당신에게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른 소유룡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잘 와주셨군요. 내가 왔어, 마. 신라, 안녕? 안녕. 아닙니다. 유탁한 테어버의 도움과 모든 소유룡들의 의지가 있어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봐봐. 대제파 백룡. 모든이라. 처음부터 모든은 아니었겠죠? 아니, 저희들도 나름 사정이 있어서... 당황한 이그나가 말을 추어담았지만 결국은 배신자의 별명일 뿐이었다. 놀랍게도 여신님은 흔쾌히 그 말을 받아들였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셋은 시렐라의 뜻을 존중했을 뿐이겠죠. 하지만 죄송해요. 시렐라 그때 내 의지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구나. 아스타로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없었다. 악에 굴복하고 빛을 주는 일은 설령 필요하다 하더라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지. 너의 판단은 존중해. 우리는 자매니까. 하지만 난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져도 같은 선택을 할 거야. 너 역시 나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구나. 얘가 언니요? 아, 언니구나. 아스타로트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다. 얼굴도 안 비친다. 자, 엔더드래곤 함께 떠나보죠. 응? 어딜? 아래 파멸이 있기 전까지 나 어디다 안 갈 거야. 뚱인데? 사랑해요.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뜯어내주죠. 갈기가. 그 맛을 끝으로 빛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온몸에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것이 아주 편안했다. 결국 저 선택인 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우리로선 여신의 선택이니 지켜볼 수밖에. 아, 역시
응? 무슨 말이야? 드래곤의 대화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여신님이 무슨 선택을 하는 건지 물어보자. 충격적인 대답이 되...